점심 한 끼 먹으려고 냉면 찾아서 말입니다. 아, 여긴 하천까지 와가지고 뭘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데가 없습니다. 돼지, 갈비, 삼겹살, 곱창구이에 냉면이 있을까요? 오! 물항아리! 물항나. 근데 여기는 다 야간업소처럼 아침 식사 됩니다. 저기 갑시다. 아, 여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식사 되나요? 예. 와, 넓다. 오, 손으로 직접 만드시나 보다. 이열치열입니다. 아, 만두 맛있습니까? 겁나게 맛있습니까? 겁나게 맛있는 만두. 저희 국수가 지금 냉국수인 줄 알고 냉국수인 줄 알고 했는데 고기국수는 냉국수가 없다는 거. 이열치열입니까? 우와, 이 더운데 지금 이 뜨거운 걸 먹는단 말이야. 내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냉면집 찾다가 냉면을 못 찾아가지고요. 이건 냉인가? 비빔국수는 냉국수군요. 와, 사장님 맛있어요. 아니, 맛있다고. 다 음식이 다 맛있다고요. 아,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비빔국수 잘 먹지도 않는데 완전 맛있는데. 만두는 어떤 맛일까요? 겁나게 맛있어. 하천의 맛집이야. 우와, 사장님 이거 만두 금방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우와, 이건 진짜 이거 맛집 선전해야 되는데. 와, 이거 인간이. 아우, 세상에. 와, 와, 고기국수도 진짜 맛있어. 아니, 뜨거운데도 맛있어. 생면, 생면. 이열치열. 와. 와, 육수도 정말 진한데. 버섯도 들어있고요. 육수를 도대체 뭘로 낸 거야? 고기로 내놨나 봐, 진짜. 돼지고기인가, 소고기인가? 돼지고기겠죠? 와, 돼지고기 육수가 이렇게 또. 육수 한번 먹어봐. 평가를 해주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대박입니다. 얼뜰결에 맞지? 아니, 버스 정류장 앞에는 원래 맛집이 잘 없는데 사단이 포스가 있군요. 눌러본데 먹어라. 이건 진짜 한 입으로 한
입에 넣느냐? 육수도 끝내고 가격도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 분유부수가 7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 물항나가 무슨 뜻입니까? 네? 물항나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후구 사전에도 없대. 물항나라는 말에 대해서 저기 사연을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뭔 말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한복 여인들의 저고리가 물항란데 저고리가 물항란데 물항나 물자는 노래 가사를 만약을 선생님까지 갑니까? 유고 넣는 박달재? 박달재? 그게 항나 저고리가 나오는데 후전비의 전부다. 어렵다. 저는 물항나가 그 왜 강원도에 이게 항아리 그거처럼 한 생각을 했는데. 부정비의 전농구요. 네, 그러면은 사장님은 그 물항나를 왜 여기다 대입을 시켰었어요? 무슨 이유가? 그래서 그 말씀이시군요. 이거는 사장님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살았네. 사장님 올해 연세가 80이시라고요? 말도 안 돼. 사장님 연세가 80이래요. 와. 우리 사장님 비법이 아니 무슨 국수에 진짜 고기 국수라더니 고기가 겁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육수도 너무 고마운데 일단 육수가 진해. 이 진한 육수에 가끔씩 고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착한 가격이에요. 고기 국수가 9,000원이고 비빔국수가 7,000원인데 수제만두도 1인분에 4,000원이니까 4개네 그럼 한개 1,000원 그전데? 아 역시 이거 셰프님하고 오니까 맛집을 오게 되네요. 나중에 셰프님이 만들어주는 야외 캠핑 음식을 또 시리즈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와 사장님 다 못 먹고 갑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야 세상에 이게 만두 틀이군요. 연세가 8순이신데도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이 나시고 그러셔요? 당연하죠. 사장님 제가 많이 선전해 놓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워뜨고 워뜨고 예. 하천의 물항나랍니다. 물항나는 다른 뜻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사장님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리운 마음에
저고리 이름이 위에 있던 우리 어머니가 입던 저고리 이름이 물항나, 항나라였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항나라고. 맛있는 집이었습니다.